Who's there? 모모의 엑소! 저희 언니들끼리도 자주 따라해요. 오, 정말요? 네. 근데 낯가려서 실천은 못해봤어요, 아직. 같이 한번 해보세요. 같이 한번 해보... Who's there? 모모의 엑소! 아, 진짜 이쁘다. 네가 더 이뻐. 실례요? 약간 예술 잘하시잖아요. 아까 네? 피자도 잘 마시잖아요. 아, 김밥도 역작이었어. 알겠습니다. 별로 없어요. 하트 그래요. 하트 그러니까. 아. 오! 하트야? 하트하라고 하셨는데. 야, 진짜 소름 돋게 세 분 다 말이 없어지셨잖아. 이거 아니에요? 아, 이거 맞았어요. 이거 맞아요? 이걸 말한 거였어요. 정도. 건물도 굉장히 크시니까. 그치. 완전 F 중에 F인데. 어? 진짜요? 못 믿으시는가요? 아, 진짜요? 아, 진짜입니다. 아, 정말요? 저도 정말 잘 웃고. 알겠습니다. 아, 네. 아, 아니에요. 좋아요. 아유, MBTI, 그러면 저희가 한번 MBTI 추측을 해보겠습니다. 어, 네네. 네. 그럼 한번 저희 한번 맞춰보시겠어요? 일단 F라고 하셨으니까 ENFP ENFP 아니에요? 맞아요? 오! 오! 아니 그 정도까지 놀라셨어요? 오! 아, 아니 은근 되게 시끌벅적하죠. 저희가 시끌벅적하지 않아요? 아, 얼마 전에 채원 선배님인가? 네. 그 복도로 지나가시는데 으아! 이러면서 으아! 에이! 우리랑 너무 똑같다. 뭐야? 따라하지 마. 내가 먼저 데뷔했어. 우리가 먼저 우리가 따라한 거야. 안녕하세요. 은채 스타일이 출연하세요? 몇 회에 출연했어요? 20회에 출연했어요. 그거 모르면 어떡해요? 와. 갑작스럽게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화이팅! 진짜? 누구 좋아해? 루시 선배님이랑 데이식스 선배님이랑 난 해외 밴드 누구? 마이케미컬 로맨스랑 마이케미컬 로맨스? 되게 급하다. 근데 좋아하진 않아. 막 그럴 수 있지. 영아. 영원히 나 봐줄 거지? 왜 울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울지 마. 팀에서 1등 했으니까 저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. 1부터 10까지의 척도로 우정의 측면에서 은채와 은학은 얼마나 가까운가. 1부터 10이요? 1부터 10이요. 한 2? 와, 너 2라고 생각하니? 알겠어. 몇이라 생각하니? 한... 근데 저는 친함의 기준이 진짜 높은 사람이에요. 한 4? 뭐가 다른 거죠? 이런 사람 뭐가 다른 거야? 나 왜 그랬지? 내가 왜 막 꼬시고 귀엽고 했지? 혹시 이거 비즈 뭐 써도 될까요? 이거 썼네요. 어디까지 왔나? 너무 예쁘다. 이거 어디요? 이걸 진짜 썼는데요? 농담. 귀여운 매트를 보는데 이거 왜 썼어요? 나 칼인 거야. 아니 무서운 사람이야. 근데 너무 잘한다. 이거 진짜 나쁜 거 아니야? 왜? 방무시하고 방무시하고 막 얼굴 가리고 이러다가 아니 아 꿀팁이요? 형아들 놀리는 꿀팁? 이거 있지 유나 언니한테도 알려줬었는데 눈 봤쥬?
왔어요. 저도 왔어요. 왜셨어요? 맞지? 이렇게 하신다고 원채님이? 케이크 삼행시를 뽑거든. 자, 케이크. 그거 나 그거밖에 이제 생각 안 나. 케이크. 이게 그냥 아, 그 인기가 요. 나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. 그냥 막 You dance her. 아, 너무 잘하셔. Oh, you dance better than me. No. Yeah, fact. Yeah. 뭐 해봐야지. 비자 안 찾을 거지? 어, 알았어. 또 오늘은 프리하게. 합시다. 러브. 나랑. 나랑 같이. 오, 야, 내 기타가 어딨냐? 야. 아, 야, 근데 잘했다. 야, 잘했어. 잘했어. 배우 톤이네. 이병헌 님인 줄 알았어. 배로 언니가 해볼까요? 어, 한번 해봐야지. 아, 내가? 와, 나 돌고래인 줄 알았어. 비즈 찾을 것 같아. 아니야. 합시다, 러브. 나랑 같이. 어, 내 거야. 키가 어디였지? 합시다, 러브. 나랑 같이. 합시다. 오케이. 와, 방금 그거 영화 한 장면 아닌가요? 영화 어떤 장면이었죠? 공육주 모집 공고 한번 올려보는 거 어때? 공육주. 최근에 06년생 친구들 많이 생겼어요. 진짜요? 아, 제가 생긴 게 아니라. 아~ 네, 많이. 아, 많이. 깜짝이야. 그, 저희 회사에도 코러스 아~ 분들 중에서도 06년생 친구들 있더라고요. 어? 학교는 같은 학교인데, 벤적은 막 따로. 벤적은이 나왔다는 게 있어. 벤적은 따로 없어. 저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저희 불도 낯가리는데. 선배님들, 저희가 포인트를 잘 살렸는지 냉정하게 평가 부탁드립니다. 어, 냉정하게 평가할게요. 벌써 냉정하신데. 일단은 하나는 없고요. 오. 난 없었어. 멋짐도 그렇게 살짝 아쉬워요. 네. 귀엽지도 않아요. 이거? 아~ 어때? 잠깐만요. 이거 잘 어울린 것 같은데? 네. 아무튼? 어, 왜냐면, 이분이랑 너무 닮았는데요? 고양이나봐. 몰라. 고양이나봐요. 그래, 너무 잘 어울려. 축하해요. 네. 감사합니다. 축하해. 뭔가 연기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. 하면 너네는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어? 난 악역을 하고 싶어. 잘 어울려. 질문이 좀 그런데 친구가 있으세요? 아니 너무 웃겨. 아니 친구가 없어요. 너무 웃겨요.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 돈도 똥. 나랑 진짜 비슷하다. 와 진짜. 나 평소에 똥을 먹는 거 같아. 아니 똥을 좋아하지? 그건 자주 마. 야! 비가 끝난 거예요? 갑니다. 아, 너무 부끄러운데? 왜요? 아무도 안 시켰어요. 아, 이거 말고 그럼 차라리 도라에몽을 하겠습니다. 친구야! 친구야! 거기 와! 자. 파채 즐겨 드세요? 저는 약간 수박 파채보다는 그냥 과일 이렇게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그냥 뭘까요? 아니요, 만들어야죠. 아니요. 이거 서로 만들어드려야 되니까. 너무 재밌더라고요. 아, 감사합니다. 굉장히 좀 이거예요. 혹시 설탕 넣어 드세요? 소금 넣어 드세요? 저는 아무것도 안 넣은 거예요. 오! 소금이죠. 오늘 재밌으셨나요? 네! 반응을 너무 잘해주셔서. 아, 저 진행을 해주셨는데, 아, 진짜 너무. 아니에요.
컴백 너무너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대친소 다음 주에 또 있죠, 쟤. 공감이 있었어요, 멤버한테 다 할 수 있는. 아, 기억나요. 어, 그죠? 저 봤어요. 아, 거짓말한다. 저 이거 그 안무까지 알아요. 대박. 어, 왜? 여기서 또 서운한데? 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죠? 저는 최애가 상혁이시죠. 리우에게 전하는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무너무 좋아하고요. 앞으로도 춤 계속 춰주시길. 리우 씨 한번 가시죠. 안녕하세요. 둘 다 낯가립니다. 둘 다 낯을 왜 이렇게 가려? 지금이 기회야. 네. 결혼하자고 해. 너무 고맙고요. 앞으로 평생 관절 부러져라 숨차대겠습니다. SNS에 자꾸 그 우는 영상이 뜨더라고요. 보셨어요? 이게 너무 유명한. 얘 부산에서 왔어요라는 그건데 이렇게 멀리 와주셨으니까 또 인터뷰를 안 할 수가 없겠죠. 밝히시고 최애한테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박성호요. 보고해도 돼요? 뽀뽀해도 되냐고요? 보고해도 돼요? 아 보고할 수. 아 네. 아 네. 멋있다, 보고 하신대. 아, 그러면 성황 마이크로. 아, 제 마이크. 성황 마이크로 한마디 하시죠. 맞아. 너무 섹시하고. 잘생겼고, 노래도 잘하고, 어깨도 넓고. 사랑해요. 야. 저 진짜 너무 사랑해요. 너무 알려주셔서 감사해요. 저희는 매점이죠. 아 그쵸, 매점. 이렇게 그 카메라 리허설 끝나고 맛있는 바나나 우유보다 맛있는 게 없거든요. 바나나 우유랑 뻥튀기랑 해가지고. 오. 간식도 먹는 여유가 생겼어. 아니 은행장님까지 놀리시면. 아니 지금 뭐? 넌 진짜 베테랑이다 엄마. 혹시 최애가 태산이 형이신가요? 태산이 형 일로 와. 가자. 태산이 형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전이랑 지금까지 뭐가 제일 바뀐 것 같아요? 방송을 조금 많이 돌아보고 하니까 뭔가 이제 살짝 여유가 생겼다. 아 잠깐만, 선배님 아프신 줄 알아요. 100일인데 난 이제 방송을. 아니. 야유. 그러니까 여유가 생겼다는 게요? 아 그런 게 아니에요. 자꾸 그냥 생각하시네요. 여유가 생겼다고? 제목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여유가 생긴 보이 넥스트 워. 안 돼요, 안 돼. 100일 만에 방송 마스터한 여유의 아이콘 은악스. 지금은 데뷔한 지 300일이 넘었는데 얼마나 더 여유가 있을까요? 아, 이거를 팬분들도 이렇게 궁금해 하신다니까요. 우리가 놀리는 게 아니라 궁금해 하시는 거야. 보이는 그대로입니다. 맞아요. 여유가 넘쳐요. 아니에요. 선배님에 비하면은 더 여유롭지 않아요. 저 항상 스타일이 찍을 때 긴장해요. 다 가려줄 것 같아. 와 진짜 크시다. 진짜 크시다. 끝날 때 엘리베이터에서 끝났어. 그때 보이넥스터 분들과 세븐틴 선배님이랑 세라핌이 한 엘리베이터에 탄 거예요 이러고. 근데 거기서 재현님께서 호수 선배님한테 이렇게 본적 말을 걸더라고요. 선배님 호랑합니다. 선배님 호랑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선배님들이 다 착하셔서 이렇게 말을 걸 수는 있어도 낯가리거나 좀 어려워해서 말 잘 못 걸잖아요 보통은. 지금 굉장히 땀이 나네요. 아. 진짜 파워 2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때. 너 망하지 않았지? 기스타있다니까? 이 학교엔 성우처럼 다문화 가정이 아닌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. 오빠 뭐? 누나가? 혜연 언니. 아 외모 책! 안녕하세요. 너무 재미.. 어. 왜 그래? 제가 너무 재밌게 잘못해. 아 재씨 왜 그래요? 아 전 그거 봤어요. 이렇게 쇼폰 같은 거 보다가 그 외모책을 해주신 연예인분들 모음집이 있더라고요. 오. 그 외모책이 나오는 게 너무 웃겼어서. 너무 재밌게 봐야겠다. 찾아보세요. 재밌습니다.
네, 그래요. 네. 근데 진짜 힘드네요. 어렵고. 왜냐면 네. 제가 또 남중남고를 나왔거든요. 아. 그래서 뭔가 되게 뭐 성별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네. 아니지만서도 이제 제가 다른 염색체 사전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없어요. 아니지만서도 이제 제가 다른 염색체 가진 분들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사전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없어요. 오, 네.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. 1, 2, 1, 2, 3, 4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용화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땡큐. 박수는 요렇게 요래 요래 콤보 하나 싸 신난다 빛난다 두 번씩 남자 같기 사방명기 원투 용마지 불꽃 두 성남구 나나나나 쏴 다음은 하이라이트 귀엽고 깜찍하게 아잉 다음은 느끼하게 돌리고 성남구시 김사법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깔끔한 마무리는 요렇게 요래 사랑과 열정을 여러분들에게 와우 1, 2, 6마지